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이고 또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예, 점점 좋아집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부처님 참 좋은 날씨에 태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오늘은 예, 토요 명상 주제가 예,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 주제로 예,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도 지금 뭐 출가를 해서 뭐 출가 수행자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또이 수행자를 나누면 제가 전에 뭐 2판이다, 4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말해서 주지는 예, 4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2판과 4판이라는 게 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이두 가지가 같이 잘 맞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만 하는 스님들이 뭐 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 이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면 그 향기가 어디에도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굴 같은데 나 혼자 살게 되면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잘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냥 그삶 자체를 그냥 즐긴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기본선언이라는 예 이제 이 출가를 해서 이 비부계를 받기까지의 이 조계 중에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바로 선언에 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강원이나 이제 강원이라고 합니다.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강원에 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동대, 아니면 뭐 중앙승가대학 이런 것을 이제 4년 정도 이수를 하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구가 되는 뭐 그런 뭐 시험 아닌 뭐 시험을 봅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정식 승려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 선언이라는 이제 선언을 나왔는데, 저희 선배 중에 어떤 스님이 예, 굉장히 잘 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예, 군대 굳이 이제 토굴에서만 많이 사셨는데, 그 스님이 한 저기 오대산 서대에 한 7, 8년?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 당시에 이 서대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저도 잠깐 그런 생활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데 가면 집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이뭐 천장에서 막 뱀이 뚝뚝 떨어지고, 예, 심지어는 뭐 밤에 잠자고 있으면 옆에서 막 푸스럭푸스럭 거리면 뭐 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생활도 뭐 굳이 크게 힘들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는 위치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그랬을 때 나에게서 진정한 향기가 나오느냐,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토굴 생활을 할때 굉장히 열심히 잘 사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저 아주 친한 도반 스님 중에도 한 분이 또이 토굴 생활을 굉장히 잘한 스님이 있습니다. 예, 그 스님은 혼자서 이 토굴에 살면서도 밥을 세 끼를 손수 다 해먹습니다. 예, 밥을 세끼 해먹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밥을 그 정도로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살 때는 우리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더 자고 싶으면 좀더 잠을 자고, 왜냐하면 대중들하고 같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 나갈 때는 예,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가지만, 주말이 되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수행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선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근본적인 자리에서 본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도 괜찮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니면 먹기 싫을 때안 먹고 이런 생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수행에 그리고 정말 이 본분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은 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예전부터 대중살이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반들과 같이 정진을 하고 또 좋은 도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예, 또 힘이 배가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행을 해 나아가시면 보다 더 좋은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때또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예, 2004년도에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출가를 하러 간 곳,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기 이 보현사에 계신 저희 스님께서도 저를 참 상자를 하라고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출가를 예,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10월쯤, 9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가를 하러 간 곳이 저 봉화에 가면 각화사라고 각화사 서암에 고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서암이라는 토굴도 각화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스님을 예, 이제 제가 갔을 때 스님이 안 계셔서 예, 서암에서 기다려서 예, 스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3일 정도 거기서 잤던 것 같습니다. 3일을 자고 밤에 스님이 자는 틈을 타서 제가 이제 몰래 내려왔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참, 아, 내가 내 발로 출가를 하러 갔는데 아, 그 밤에 그 스님이 예, 주무시는 틈을 타서 이 내려오는 모습이 아,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출가를 하려고 찾아간 곳이 예, 지금 이제 충주에 계신 해국 스님한테 이제 출가를 하러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해국 스님을 찾아서 출가를 하러 갔을 때 이제 해국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큰 스님이 아니다. 나는 빈 깡통이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기 다시 봉화에 축사사라는 곳에 가면 무여 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 글로 가서 저한테 이제 출가를 하라고 역으로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엔 당연히 해국 스님을 보고 갔기 때문에 아 스님 아닙니다. 저 여기서 행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제 속종사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예,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 제가 이제 머리를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아, 좀 뭔가 모르게 예,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한 게 하여간 저는 거기서 또 예,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저한테 맞다, 안 맞다라는 이야기는, 왜냐면 저한테 안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제 위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예, 아, 여기가 좀안 맞는다, 예, 좀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이제, 아,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내가 내 발로 가서 나오면 이제 출가를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봉화에 갔습니다. 예, 봉화에 가서, 예, 지금 현재 저희 은사 스님을 뵙고 예, 머리를 깎고 예, 이제 행자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예, 출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님들의 모습에서도 예, 보면 뭐 지금 이야기를 하면 뭐 인연이 어땠다 나하고 이제 뭐 봉화 이제 저희 지금 은사 스님하고 잘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아 나는
출가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무래도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들을 분명히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해서 찾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만큼 확고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화에 가서는 참 행자 생활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뭐 즐겁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별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봐도 그 기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이 세상하고 끊어진다라든 세상하고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걱정할 게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자를 하면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하루하루 밥을 먹고 정말 생각이 없다는 게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오히려 이 조계종에서 행자도 시험을 봅니다. 우리 사형 스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행자님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행자님 시험 보러 가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면 떨어진다고. 오히려 저를 되게 걱정해 줬습니다.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제가 지금까지 시험도 떨어진 적 없이 잘 붙었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충분히 제 마음이 편안했고 즐거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그때의 순수했던 그 마음이 더 제가 수행자로서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몸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찰에서 이 처음 출가를 한 행자들을 이제 일꾼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당시 출가했을 때만 해도 저희 절은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시에 눈을 뜨면 진짜 밤에 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법당에도 이제 큰절 같은 데 가면 뭐 법당 보살이니 이렇게 법당을 관리하는 보살님들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출가했을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제사를 지내면 제가 옆에서 이제 잔도 이렇게 따라주는 역할도 했었고 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뭐 제사 준비도 과일도 쌓고 과자도 쌓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스님의 모습이 됐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출가도 좋고 그냥 우리의 삶도 좋지만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저희 이제 축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이제 행자를 하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왔다가 힘들다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왔다가 힘들다고 다른 데로 또 가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기본 선원이나 이렇게 선원에 가면 또 그분들이 또 스님이 돼서 또다 만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스님들을 모아서 우리도 이게 클럽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축소사를 반쯤은 거쳐간 이 스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원재 스님이 이야기할 때도 원재 스님이 해인사에 있을 때 원재 스님 지금 아주 친한 도반입니다. 저도 잘 아는 도반인데. 이 스님이 출가를 하러 왔는데 원재 스님이 이 스님한테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이 스님이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출가를 해서 원재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본 선원 생활을 했었고 저하고도 같이 했던 것다 그런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를 끝내고 기본 선원에 가면 아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돌아다닌 스님 이제 행자님들 행자님을 할때
많이 돌아다닌 스님들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 또다 아는 얼굴로 또 같은 스님으로 이렇게 만나서 정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들이라고 해서 예 정확하게 더 확고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스님들도 계속 많이 더 돌아다니고 또 힘들게 삶을 사는 스님들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중심을 잡는 것은 뭐 출가를 해서나 출가를 하지 않아서나 저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이야기, 예, 오늘 이야기 주제에 앞서서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수행자의 마음에 있어서 이 주요 관심사가 이 생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수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자의 관심사는 스스로의 마음을 예,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컴퓨터를 잘한다라던가 뭐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던가 이런 건 좀, 저는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예, 이거 이 말이 열심히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예, 제가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좀 머리 아픈 일을 하고 싶은 예, 생각들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요 관심사가 끊임없이 나로 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저는 네, 좀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살 필요는 없지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명예를 추구하고 있으면 예, 스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스님이라는 모습, 수행자라는 모습은 해탈을 추구하고 있고 또이 해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예, 스님이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도 예, 지금 뭐새 속에 몸은 담그고 있지만 충분히 수행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새 속에 모든 걸다 버리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희 지금 밑에 계신 예, 사제스님하고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백화점에 가니까 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별로 필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눈이 간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경물, 예, 이 물건을 보면 아무래도 더 갖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그 안에서 내가 나도 아직 욕심이 많구나. 내가 필요도 없는데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라는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 수행자로서 예, 그리고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예,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출가 수행자들이 예, 특히나 이 절에서 이제 많이 안 나가게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 행자님 이야기를 했지만 행자 생활을 하다가 예, 밖에 나가면 예,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 사람을 많이 만나면 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받아들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도 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산 속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좋은 방향성은 분명히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이 수행을 하는 방편으로서 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지 너무 이 강력한 차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말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명예, 권력과 지위와 쾌락에 대한 관심에 등을 돌린 사람이 이 출가 아니면 이 수행자라는 겁니다. 이 명예라는 것, 또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예, 굉장히 달콤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참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선다는 자체가 예, 존경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옷을 입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예,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 저도 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히 예, 저도 이 달콤함 속에 예, 물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적당히 적당히 주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예전부터 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 도반 스님들하고도 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할까라는 그런 예, 질문을 서로에게도 해본 적이 있고 예,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의 무게라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예, 우리를 예, 참안 좋은 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경상도 같은데 요새는 이제 예전 같은 불심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불심이 많은, 그리고 스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지역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뭐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많은 점에서 이렇게 이익을 봅니다. 특히나 뭐 밥을 먹어도 그렇고 뭐 길을 가도 그렇고 예,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택시를 타도 택시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스님들이라는 경우여서 예, 저도 몇 번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예, 택시를 태워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또 길을 그냥 가다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스님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익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 역시도 열심히 하지만, 저 역시도 참 완벽한 존재는 아니어서 분명히 잘못을 합니다. 잘못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 역시도 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아차림과 보리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이 현상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수행자는 현상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수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 뭐 일일 명상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도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모두가 같은 저는 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욕심은 내지 말라.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려면,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삶을 살아가려면 예,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필요한 것을 많이 갖지 말아라. 뭐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만 내가 잘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출가를 한 수행자보다 더 뜻깊고 좋은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 물욕이나 물질에 잡혀서 예, 끊임없이 이 욕망에 이렇게 끄달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더 예,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나를 이롭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물질을 많이 갖는 것 이런 것보다 예,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걸림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된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굳이 타인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뭐,
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굳이 타인보다는 내가 좋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거는 오히려 더 솔직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변의 눈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사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한번더 건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솔직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생은 기분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 기분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당연히 내 기분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내가 늘 안정적인 입장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뭐 조울증이라고 하나, 뭐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처질 때는 막 한도 없이 처지고, 이런 이렇게 양극단을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도 예, 충분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을 때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보다도 내가 힘들 때 잘해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많은 봉사,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저는 예,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라고 할 때, 예, 잘안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안 주는 거는 저는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그래도 피해를 적게 주는 게 중요하지, 예, 더 나아가서 뭐 봉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 봉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들 필요는, 예, 오히려 없다. 그치만 더 나아가서 뭐 봉사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그 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예,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그런 봉사하는 데 가서 뭐 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긴 했는데, 이게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습으로는 뭐 적당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힘든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그래도 더잘 일어나는데, 예, 정말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오히려 잘 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남에게 피해라도 주지 말자. 예, 봉사보다는 피해만 안 주는 행동이어도 예, 훌륭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수행자는 예, 남의 말에 예, 아, 예, 중생은 예, 중생들은 타인이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런 부분에서 예,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예,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를 직접 와서 내 허물을 이야기해 주는 도반들은 예,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나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 그건 그분은 그그 부분은 그분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아신다면, 내가 굳이 타인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를 경책해주고, 아, 스님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친한 사이여도,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아까도 말하는 것과 같이 예,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예, 개발하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늘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예,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스님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변에서 저희 뭐 도반들이 있고 막 주변에 스님들도 굉장히 많지만 진짜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점점 적어집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라도 해주고 위에서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라도 해주는데 저는 참 그때가 좋은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역으로 합니다. 이 잔소리를 다 싫어는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싫은 소리는 잘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나의 안 좋은 점을 말해주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도반으로서 잘 이렇게 오시고 가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나를 괴롭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중생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중생이 안 좋은 상황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자와 수행자가 아닌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위치가 위에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또뭐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도 시켜야 되고 또 일도 배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과연 수행자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돌릴 수 있는 연습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을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의 차이가 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내 마음이 그냥, 물과 같이 평온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절에 잘 다니고, 그리고 이 명상이라는 것을 조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생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내 마음을 딱 기준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바라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을 때는 늘 마음도 편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얼마나 과연 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느냐,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다시 원래, 늘 명상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참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 돌릴 수 있게 훈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자연을 보듯이, 그럼 이런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갑갑하게 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나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법당에 와서 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의 마음은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보다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돌아오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차이라는 게 뭐냐면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면 이 방향성의 차이, 그리고 이 결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실천을 할수 있는 이 결심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 가면 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 아무래도 좀 편안한 환경에서는 내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편안하게, 예,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먹을 게 없고,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수 있을지, 예,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무언가를 뺏으려고 할 것이고,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뭐 그런 시절을 살 때, 예. 이 노인들이, 예, 참, 나이가 차면 노인들을 이렇게 갖다 버리는 뭐 그런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이 먹을 거를 훔쳐 먹은 사람을 그냥 막 마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막 거의 뭐이 사람이 생존 앞에서 또 먹을 거 앞에서 그렇게 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평온한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좋은 점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환경으로 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은 뭐 수행하기도 좋고 우리가 살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이 물질과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데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불자고 수행을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끊임없이 만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토요 명상은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예,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보현사에 와서, 이뭐 수요기타 배우기, 뭐 토요 명상을 한 시간도 예, 제법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토요 명상을 뭐한 시간 정도는 이 명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모든 분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예, 보낼까 하는 생각이 예, 더 컸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그냥 예, 모르면 모른다, 예, 아는 건또 적당히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 제가 계속 혼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 한번 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저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평소에 예,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들어도 제가 오히려 제가 이런 법문을 듣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보살님들 뭐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오히려 저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면서 또 이런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리고 뭐 창피할 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이 살면서 궁금한 거, 또 수행을 하면서 궁금한 거, 아니면 뭐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잡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내가 삶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 과연 이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런데, 아, 이게 과연 수행이나 예, 공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예, 사색하고 예, 생각을 해 보시면 본인들에게도, 예, 그리고 여기 모두 계신 예, 불자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답은 예, 또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들의 답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결심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해서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겠습니다.